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남해의 고 박숙희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생전 여성단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해오던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세 번째 책이 발견됐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에 조개를 캐러 바다에 가다 일본군에 납치돼 상하이 위안소에서 6년간 고초를 겪은 고 박숙희 할머니. 할머니의 생애와 할머니를 추억하는 주민과 청소년의 활동을 담은 사진책이 발간됐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를 부탁해. 2014년과 2016년 할머니 생전에 두 권이 나온 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인권 평화 그리고 정의의 정신들을 가까이에서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박숙희 할머니는 지난 2016년 12월 6일 고향 땅인 남해에서 만 9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는 2012년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뒤 이듬해부터 남해 여성회와 함께 기록 증언과 청소년 교육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책 발간을 지원한 남해교육지원청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책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고 박숙희 할머니의 아픔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이제는 16명만 생존해 있는 가운데 기록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